아이들 먹을 사료가 왔어요. 자, 사료가 왔습니다, 지금. 지금 박스가 다 뜯어져서 지금 왔는데. 길고양이 애들도 먹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먹을 겁니다. 자. 엄청나죠? 일단 정리 좀 할게요. 자,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자, 보시면은 엄청 큰 대용량입니다. 400g. 이번에는 한번 대용량도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그러니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한 번에 먹이는 건 아니고요. 오래 걸리겠죠? 한두 달? 세 달? 하루에 하나씩.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에서 길고양이 주는 걸몇번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없을까? 그때 엄청 부러웠는데 있더라고요. 이거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양에 비해서. 이게 개당 1,500원에서 1,500 얼마거든요? 그럼 100g당 400 얼마? 400에서 500 얼마? 그럴 거예요, 아마. 엄청 저렴하죠? 시중에 웬만한 것보다 저렴하고, 이런 것도 국산인 국내 생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다시피 160g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은 길고양이에게 급여를 할 때게 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문제는 품질인데. 문제는 품질인데, 지금 바로 따는 거는 좀 힘들고, 나중에 이제 중반에 좀 딸까 생각 중인데, 일단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가의 대명사 블루마린. 이게 좀 말이 많던데, 이것도 하나가 아니구나. 맛별로 하나씩 구입을 해가지고 세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먹여볼 거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저렴한 저가품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 손이 안 가더라고요. 애들이 먹을 건데 너무 저가품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보자. 홍합이 들어간 게 있어요. 홍합. 캔에 이건가? 홍합이 들어간 게 있어요. 홍합. 치즈가 들어간 것도 있고. 치즈를 근데 고양이가 먹어도 되나? 여튼 신기한 것도 있고. 이런 거는 기능성인 것 같아요. 기능성 보면은 항산화 여러 가지 기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4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검색하면은 800원, 700원, 900원 이렇게도 팔거든요. 양을 보시면은 160g이에요. 160g. 두 배라는 거죠. 85g짜리. 그러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지금 한번 사봤고요. 어쨌든 기대해 주시고요. 국내 생산. 국내 생산 이거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아, 국내에서도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부럽다. 해외 고양이들, 길고양이들 이런 거 먹을 때 많이 부러웠거든요. 양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막 사료랑 막 섞어주더라고요. 그날은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다는 거. 와, 이거 또 정리해야 되는데. 먹고 싶어? 너희들 한달 간식이야. 이것들은 전부 간식이 아닙니다. 물론 간식도 있어요. 간식도 있고, 주식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제 영상에서 확인할 거는, 이거 뭐 영양분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기호성. 그리고 내용물이 어떤지, 응? 그런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집사님들마다 이게 추구하는 게 다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프 형식보다는 약간 젤라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걸 선호하고, 어떤 분은 수프 형식으로 된걸 선호하고, 다 다르시니, 구입하기 전에 참고하시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있다는 걸좀 미리 알아두면은 좋겠죠? 와, 동원. 국산입니다, 국산. 국산에서 이런 거 파는 걸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거기다 가격도 착해. 아는 분이 계실까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거기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는 시청자분이 있을까요? 와, 용량 보세요, 용량. 충격. 400g. 아이고,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야, 너 애들 괴롭히지 마. 애들 괴롭히지 마. 너왜 그래? 애들 괴롭히지 마. 어? 너왜 자꾸 그래? 어? 특히 먹을 거 앞에서만 그러더라, 너? 어? 아, 못됐어, 아주. 어쨌든, 진짜로 이번에는 정리하러 갑니다. 아우, 덥다. 아우, 많이 덥네요, 지금.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여름철, 더위, 다들 정말 조심하세요.